바로 골라야 돼요. 구단명을 짓는다면 나스타 타이거즈로 짓겠습니다. 좀 약간 너무 놀자판. 라인업을 구성한다면 저는 기량은 달라도 같은 구단으로 통해요. 아니면 구단은 각기 달라도 기량 좋은 선수로 세팅. 구단은 각기 달라도 기량 좋은 선수로 세팅. 이겨야 되니까. 오른손으로 던지는 양현종. 연쇄대수 나 한 번. 연쇄대수 나 한 번이야. 당연히 이거는 맞는 말 아니고요. 대주자를 고른다면 컨디션 좋은 최용호. 정지한이여분 나승범. 웃겨야 돼 이거.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정지한이여분 나승범. 제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. 죄송합니다 형우야. 저는 위에 3할 타자가 낫지 않을까요? 뭐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니까 경기에 졌을 때 듣고 싶은 말은 따뜻한 위로요.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. 파이팅 해줄 수 있는 약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위로를 많이 하죠. 괜찮다.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. 네. 감독이 되면 더 갖고 싶은 기록. 당연히 첫 번째 와이어투 와이어 리그 우승 아닐까요? 당연히 우승해야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성적 안 좋으면 또 우승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. 그냥 당연하죠. 무조건 우승. 그 기록을 가질 수 있다면. 네, 와이프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좀 했었죠. 뭐 필요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번씩 말하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할게 이제 오케이 떨어지면 저는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지금. 컴품의 감독님들께 선물을 준다면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줄 수만 있다면 네,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실 거죠? 제가 컴품에 요청한 사인 굿즈와 아이템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피트니스 관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?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은 잘 모르고 뭐 선수들 또 불러와서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저한테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.